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롱스포츠의 스패츠입니다. 띠진 뭐 1913년 굉장히 오래된 국내 브랜드고요. 스패츠 하면은 왜 착용을 할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눈이 오거나 뭐 혹은 뭐 기술자분들 뭐 모래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톱밥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 제품을 쓰면은 확실히 신발 안에 뭐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착용을 하는 거고, 뭐 주 목적은 당연히 등산 때 눈을 방수하기 위해서 신발 안에 눈이 들어가지 말라고 착용하는 제품이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속살을 보면은, 처음에 제가 사이즈를 M을 구매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롱다리이기 때문에 M사이즈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L사이즈로 교체를 하였고 착용해보니 잘 맞더라고요. 확실히 가격이 좀 나가다 보니까 디테일 면에서 좀 고급스러움이 많이 보입니다. 해당 브랜드의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코오롱이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브랜드 로고가 좀 잘 안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브랜드 로고가 있어도 이거 더 작게, 그런 밴드성이 좀 있고,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고, 고어텍스는 진짜 뭐 100% 1000% 뭐 방수는 아니죠. 세탁을 하면 할수록 모든 제품이 그렇겠지만 방수력이 떨어지고, 근데 고어텍스는 오히려 세탁을 권장하는 게 면이 면 사이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 진짜 극세사로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를 고어텍스라고 하는데,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은 당연히 방수가 좀 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세탁을 해도 안전하게 좀 마음 편안하게 세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손세탁 하시면 됩니다. 가죽 물묻으면 안 되지 않냐 하실 수가 있는데, 세탁하고 가죽 제품 뭐 클리너 뭐 그런 로션 같은 거 발라주면 되니까요. 각도로 예민한 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장비에 막 변태적인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쓰진 않아요. TMI인데 고등학교 때 입던 반팔티를 지금도 입고 있거든요. 근데 뭐 비록 잠옷으로 입고 있지만, 아무튼 실제 착용한 모습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